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. 한 남성이 은행에 가서 100억짜리 수표 한 장을 냅니다. 그리고는 이 100억을 50억씩 두 통장으로 나눠서 자기 계좌에 넣어달라고 합니다. 은행 직원은 몇 번이나 확인 절차를 거쳐서 이 돈을 입금해 주죠.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건 100억짜리 위조 수표였습니다. 이 남자 단 3시간 만에 자기 통장 속에 100억을 현금 인출기로 뽑아서 달아났습니다. 단 3시간 만에 모든 일이 완료됩니다. 이 영화 같은 시대의 사기극이 서울에서 벌어졌습니다. 경찰은 용의자 3명을 공개 수배한 상태인데요. 2주째 행방이 묘연합니다. 어젯밤에는 이 주범이 전직 경찰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더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.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은행에서 벌어질 수 있었던 건지. 오늘 화제 인터뷰, 국내 최초의 외화위폐 감별사 인증을 받은 분이세요. 우리은행 수신서비스센터 신도섭 차장 연결을 해보겠습니다. 아, 차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신도섭입니다. 우선 이 사건 딱 듣고 전문가로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? 같은 은행으로서 전 정말 아찔했습니다. 아찔하셨어요. 예. 차근차근히 그럼 한번 좀 짚어보죠. 예, 예. 주범 최 씨가 은행에 가서 100억짜리 수표를 냅니다. 그리고는 예. 이 100억을 50억씩 두 통장으로 나눠서 넣어달라, 입금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. 네네. 일단 100억짜리 수표를 가지고 와서 통장에 넣어달라는 경우가 아무리 은행이라도 흔치 않죠? 네, 맞습니다. 일반적으로 몇 억까지는 있는데 이렇게 100억까지 큰 금액은 아주 드물다고 봐야 됩니다. 드물죠. 그래서 이 CCTV를 예. 확인해 보면 이 예. 100억을 받아든 은행 직원도 약간 당황해하면서 그렇죠. 몇 번씩이나 위폐 감별기에 넣어보고 육안으로도 확인하고 이러더라고요. 네. 근데 감별기를 무사히 통과했어요. 몇 번이나.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? 네, 은행에서는요 위조를 확인하려고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예. 첫 번째로는 감별기를 통해서 수표용지가 진위에 있는지 확인하고 두 번째로는 전산을 통해서 수표 금액과 일련번호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알 수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럼 감별기에 아무리 넣어도 수표용지만 보는 거예요? 감별기는 수표용지가 진위 여부만 보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진짜 수표용지인지 아닌지? 예,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. 그럼 이 남자는 이 100억을 진짜 수표용지에다가 위조한 거예요? 그렇죠. 1억짜리 수표용지에다가 100억짜리도 숫자와 일련번호를 바꿔가지고 은행에 제시했기 때문에 감별기가 속은 거죠. 진짜 1억짜리 수표에다가 00 이런 것만 친 거기 때문에 그렇죠. 너무 그럼 감별기가 허술한 거 아닙니까? 그 부분은 더 이상 시스템적으로 제가 볼 때는 현재까지는 힘들지 않나 그 이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육안으로 직원, 은행 직원도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전문가일 텐데 돈을 많이 네. 만져본 육안으로 봐도 모르나요? 이 정도 수준이면은 전문가가 현미경 등으로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. 네. 다른 확인 절차도 있다고. 말하자면 수표의 일련번호와 발행, 은행 이런 거를 다 확인한다는 거잖아요. 수표를 가지고 오면 저희는 일단 전산으로 그 수표 금액과 일련번호를 맞는지 확인하고 또 발행한 점포한테 의뢰를 해서 그쪽 점포에서 며칠 날 이런 금액과 이런 일련번호와 이렇게 발행했느냐 또 의뢰를 해요. 예예. 예. 그러면 그쪽에서도 당연히 맞다고 하겠죠. 그러면 맞으니까 수표용지와 금액과 일련번호 다 일치하니까 그러면 은행으로서는 그 정도. CCTV도 보셨겠지만 은행원들이 열심히 찾았을 거예요. 열심히 전화해서 그저 동대문점에서 며칠 날 발행한 거 맞아요 확인도 하고. 그렇죠. 일련번호 이게 100억짜리가 맞는지도 확인하고. 도장이 맞는지도 확인하고. 도장도 보고. 그러면 예. 이 사람이 예. 그 진짜 100억짜리 수표의 일련번호를 그대로 가지고 왔단 얘기네요. 그렇죠. 그 신기한 것이 예. 그분이 100억짜리 진본의 일련번호와 진변의 금액이 일치한 것을 가져왔어요. 이분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. 이 사람 시대의 사기범입니다. 예, 맞습니다. 이 용의자 최 씨. 예. 다 가지고 왔어요. 진짜 100억짜리 일련번호를. 예, 예. 어디서 봤다고 합니까? 그럼 이 진짜 100억짜리를. 제가 경찰 조사를 보니까 예. 뭐 범인이 대부업체라는 피해자에게 회사를 인수하려 하는데 자금이 인정받아야 된다. 이렇게 해놓고 100원짜리 수표를 갖고 있다가 내가 연락하면은 국내 5대 로펌한테 맡겨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. 대부업자한테. 예예 대부업자한테. 내가 회사를 할 건데 100억이 필요하니까 가지고 있어라. 네네. 가지고만 있었으면 볼 기회는 없었던 거 아닌가요 이 용의자가?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 대부업체는
보여줘야 가지고 있는지 알겠잖아요. 예, 예. 범인이 그 순간적으로 보더라도 분명히 그 금액이나 이런 것을 다 알아서 캐치했을 거예요. 단 한 번만 봤어도 어디를 봐야 되는지 정확하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련 번호 어느 지점에 발행인지 다 봤을 거다. 예, 예. 아, 그리고 나서는 이 자기 통장에 담은 돈을 다시 다른 통장으로 쪼개서 이체를 합니다. 그리고는 공범들이 일제히 현금 인출기로 쫙 현금으로 빼갑니다. 그게 3시간 걸렸어요. 네네.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이네요. 수표 발행일도 보면은 이분이 그 아까 범인이라고 했죠? 용의자, 예. 예, 용의자가 예. 1월 11일 수표를 1억 150만 원짜리 발행했다고 합니다. 경찰에 발표하면은. 그렇다면 지금 벌써 5, 6개월 지났는데 도조로라든지 예. 돈 어떻게 쓸 거든지 뭐 국외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겠다고 생각돼요. 이런 희대의 사기극이 다시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에 좀 잡아내야 될 것 같은데 아, 차장님 이 수표에 이런 허점들 좀 막을 방법 없을까요? 대안? 10명이 1명의 도둑을 막을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? 그리고 또 세상에 현재 모든 일이 100% 완벽하지 않습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PC해킹처럼 보안을 뚫으면 이렇게 유지를 하게 되면 또 맞고 또 유지를 하게 되면 또 맞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뭐 이런 말씀이세요. 네. 그림 부분에 먹칠이 돼 있다. 약간 실수해서. 네. 그럼 우리가 찾으면 또 먹칠 부분을 또 완벽하게 정상 지표처럼 똑같이 하고 또 어떤 부분을 찾아내면 또 다시 또 더 업그레이드해서 유지하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예. 어차피 계속 돌 것 같습니다. 이 부분은. 그럼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나와 있는 이 수표 대조 방법, 감별 방법 이상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, 뭐 이 방법밖에 없겠네요. 그렇죠. 또 뚫리면 규정이 생기고, 또 다른 뚫리면 그 더 업그레이드된 보안 기술이 생기고. 혹시 말입니다. 우리가 일상에서 위조 수표를 만날 가능성도 있는데, 예, 예. 일상에서 일반인들이 쉽게 감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지 이런 것도 좀 알려주세요. 아, 우리가 화폐를 보면 보안요소라는 게 있어요.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요소가 있는데 이 수표에도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요소가 있어요. 어떤 건가요?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빛에 형광등에 비춰보면 무궁화, 정위치에 무궁화 은화가 있어요. 워터마크라고 하는데 정 가운데? 좌측에 있습니다. 좌측 하얀 부분 이것을 빛에 비춰보면은 위조 지폐인 경우는 대부분 없거나 먹물에 번진 것처럼 돼 있고 진짜 지폐는 무궁화 그림이 선명하게 나왔어요. 제일 기본적인 게 빛에 비춰봐라. 예, 예. 그리고 계속 의심이 간다면은 수표 일련번호 바로 밑에 보면은 작은 글씨가 있는데요. 예. 선명한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. 위조일 경우는 글자가 깨지거나 없거나 진짜 지폐일 경우, 진짜 수표일 경우는 글자가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지금 들으시는 예, 예. 분 중에 특히 가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어느 정도 감별은 가능하겠어요. 유용한 정보를 주셨네요. 아무쪼록 이번 희대의 사기극 범인은 꼭 잡았으면 좋겠고요. 저희가 잡히면 잡는 대로 또 이 뉴스쇼 통해서 속보 알려드리죠. 사장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. 국내 최초의 외화 위폐 감별사 인증받은 분이세요. 우리은행의 신도섭 차장이었습니다.